이번 대결은 바로 흔들린 우정입니다. 흔드는 건 원래 돌도 흔들려고. 경민이 형 나오는 거 아니야? 갑자기? 갑자기. 흔들린 우정? 뭐? 아, 갈라지는 건가? 멤버. 신화가 함께한 지 벌써 20년, 29년, 그리고 1박 2일 우리 시즌3 멤버들도 함께한 지가 5년이 다 되어 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만큼 양팀 모두 함께한 시간이 길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대결을 통해서 20년 우정과 5년 우정 중 어느 우정이 더 진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. 단체들이 맞추는 거구나, 맞추는 거. 일심동체로 뭐. 우리 일심동체 완전 전문가들이. 우리 장난 아니지. 우리 끝나. 저희는 이구동성에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. 맞습니다. 아, 진짜 한번 해볼게요. 그러니까 한번 내보세요. 김치찌개, 된장찌개. 하나, 둘, 셋. 김치찌개! 김치찌개! 이거 맞췄네. 아니요, 안 맞췄어요. 뭘 맞췄어요? 제가 안 맞췄다니까. 맞췄어요. 뭘 맞췄어? 가나랑 과자가 나왔어. 가나랑 가가 뭔지 아니야. 아가 뭔지 아니야. 모아가 이제. 자, 자, 놀이공원 아이스링크. 하나, 둘, 셋. 놀이공원! 놀이공원! 무조건 처음 가는 거야. 무조건 처음 가는 거지. 우리는 두 번째 거. 해보세요. 저한테 해보세요. 짜장면 짬뽕. 하나, 둘, 셋. 짬뽕. 감기 독감. 하나, 둘, 셋. 독감. 그냥 지루하기로 했네. 어차피 똑같아요, 이렇게. 흔들린 우정은 간단한 세 가지 게임을 할 겁니다. 간단한 세 가지? 네, 간단하게 할 건데 세 게임 중에 두 게임을 이기신 팀이 승리하십니다. 자, 흔들린 우정 첫 번째 게임은 속마음 만장일치입니다. 양팀이 번갈아가면서 상대팀에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답이 만장일치가 되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. 이게 우정게임이잖아요. 뭐 색 이런 거 말고 멤버 이름. 오케이. 아, 이미지 게임. 짜면 안 돼, 이거. 괜찮아. 짜면 안 돼, 짜면 안 돼, 이거. 질문 우리한테? 우리가 내면은. 뭐 질문 우리 해주세요. 아, 그건 너무할 것 같은데. 뭐, 뭔데, 뭐. 아니야. 공격형으로 하겠습니다. 자, 본인 멤버 중에 팬티에 똥이 묻어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현재, 지금. 아, 뭐야, 지금 우리가. 이거 이름 피면 니네끼리 싸울 수 있어. 1박 2일 멤버 중 통장 잔고에 가장 금액이 적을 것 같은 사람. 응. 우지 말고. 네 거. 니꺼 됐어. 통장 잔고가 적을 것 같은 사람. 아, 근데 이거 네 약간 슬픈 얘기 아니야? 슬픈. 근데 이거 조금 쉬운데요? 그치? 쉽다고? 나 몰아갈 것 같아. 아, 저희 근데 사생활 고민은 좀 빠른 편이거든요, 저희가. 정답은 그 사람이 있어. 자, 그럼 하나, 둘, 셋 하면 들어주세요. 자, 하나, 둘, 셋. 좋았어. 둘, 셋. 풀어요. 준호 형. 자, 준호 형. 자, 풀어요. 뭐? 자, 또. 아, 준영이가 틀렸네. 내가 먼저 할게, 그럼 내가 먼저. 준영 씨 틀려, 준영 씨. 김준호 씨, 여의도 탕진남. 틀려, 준영 씨. 김준호 씨, 여의도 탕진남. 나 거지야. 나 거지야. 제가 낼게요, 제가. 바로 에릭부터 벌써. 신화 멤버 중
IQ가 네 번째로 높을 것 같은 사람. 응? 바로 써, 바로 써, 바로 써. 바로 써, 바로 써. 바로 써. 뒤에서부터 1, 2, 3, 4. 4등, 4등, 4등. 4등. 아, 어떡해. 날카로운 질문이었어. 맞출 수 없는. 말해달라는 거. 다음은 생각할 시간. 넣었어? 4. 그런 건 쉽죠. 똑똑한. 아니야, 하나만 해야지, 하나만. 그래. 아, 두 중에 하나인데? 너 왜 맛있어? 지금 순위를 매겨보고 있어요, 지금. 자, 한 번에 단체로 오픈합니다. 딱 끝냈어. 하나, 둘, 셋. 뭐야, 전진? 아, 네, 맞았네. 아, 네, 맞았네. 최성 전진. 와, 혜성이 형이랑. 혜성이 형. 네 번째잖아, 네 번째. 아니, 기분 나쁜데 4위라고? 최소 2, 3위는 생각했어요. 머리 누가 제일 좋았나? 근데 해성, 전진, 앤디가 약간 뒷순이야, 전부 다. 이렇게 생일 순으로 한 거야, 생일 순으로. 머리를 써냈다, 그 사이에. 해성. 나는 나랑 동안이랑 에릭은 좀 똑똑한 것 같아서 나머지 셋 중에서 이제 제일 나머지 세 명 중에 제일 똑똑한 것 같아. 문제 괜히 이렇게 냈어. 이제 종규도 막 이제 뭔가 헷갈려. 너무 어렵다. 제가 복수할게. 제가 준비했습니다. 가장 최근에 키스를 했을 것 같은 총각은? 너 지금 너 쓰려는 거야? 너 제발 좀 깽판 놓지 마라. 여자친구를 제일 많이 사귄 멤버. 아, 난 소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예전부터. 저기나 얘는.